시편 36편 9절의 말씀입니다.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. 정말 삭막한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들 귀에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암울한 안타까운 이런 세상에서 이 생명의 말씀,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.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빛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. 빛을 봐야 됩니다. 이게 인생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죠.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그 아름다움으로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, 이게 인생의,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아름다움으로 정말 모든 인생, 고달픈 인생, 힘든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,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지만, 어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은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잃게 되어집니다.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. 그 문제를 벗어나서 잠깐이라도 빛을 본다면, 아름다운 것을 본다면, 완전한 것을 본다면, 완벽한 것, 거룩한 것, 흠이 없는 것을 본다면, 그 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, 나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, 나는 힘을 얻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죠.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?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금방 넘어질 것입니다.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문제를 떠나서 벗어나서 모든 인생의 근원이신 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여행을 떠나서 경치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은혜가 되어줄 수 있겠지만, 요즘 형편이 어렵잖아요. 어디 나간다라는 것도, 또 떠난다라는 것도.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분이 보여집니다. 눈을 감고 가만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빛이 내 마음에, 내 삶에 들어오므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하루에 잠깐만이더라도, 단 5분만이더라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, 내가 너를 사랑한다,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므로 이 힘든 세상, 고달픈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힘있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, 삶이,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